예, 지금부터 온라인 산업 플랫폼, 아니,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쟁법학회 주최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본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과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는 지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의 자료집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이번 행사의 주최인 한국경쟁법학회 학회장님이신 홍대식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번 일정이 맞지 않아서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대식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홍대식 교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회장으로서 이런 행사를 하면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하고 덕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뭐 본의 아니게 기조연설까지 맡게 돼서 이 단상을 계속 좀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저도 시간 안배를 정확히 확인 못했는데 저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주셔서 정말 중요하신 이제 두 분의 발제자들한테 좀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각종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기획한 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법 학회는 국내 경제법 학자,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회원 규모 300명 정도 되는 학회입니다. 경쟁법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회이고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 위상이 높습니다. 그만큼 또 이슈도 많고 범위도 넓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인 학술대에도 있는데요. 춘계, 추계, 그리고 뭐 동계, 그리고 또 이제 여름특별학술대까지 보통 네 번 학술대를 하는데 이 큰 학술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학계 이슈에 관해서 다양하게 다루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정식 학술대회보다는 정책 세미나를 갖습니다. 저희가 학회가 기획하는 그런 학술대회 외에도 이제 제가 회장 취임한 후에 이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인적 분야 다른 학회들과의 연합 세미나도 많이 했고요. 또 그때그때 정식 현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 주제는 여러분도 이제 자료지 보면 아시다시피 벌써 지난번 정부 때부터 온라인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시도라든지 정책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게 또 공정거래법하고 또 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계에서 많이 논의하시는데 사실 학자들의 논의는 조금 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안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 정책 현안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같이 인터넷 기업회에서 같이 생각을 하셔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우리 저희가 학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학술대회보다는 좀 더 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도 되게 정책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회장이기 때문에 학회장은 어디까지나 이제 학회원들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건을 마련해주고 이런 역할에 그쳐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디까지나 이건 저기 제 학회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학회장으로서 또 학자이기도 하니까 저의 또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제 자료는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 발제자님들께서는
청중들의 어떤 전달력을 위해서 또 파워포인트 파일을 별도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설자가 파워포인트 하는 것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 뭐 제 게으름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발제할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플랫폼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뭐 검색이라든지 상거래라든지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렇게 플랫폼 사업이 많이 진출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점차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데서도 플랫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플랫폼이 그전에는 이제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졌다가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사회 갈등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산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통적인 문제도 있고 또 플랫폼이 사업을 하는 영역에 생긴 특수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재적 문제라고 한 것은 이 문제라는 것이 막 우리가 바로 막 터져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잠재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잠재적 문제를 발굴하는 것은 또 학자와 정책 당주의 역할이지만 잠재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도 또 인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재적 문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잠재적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경험과 또는 시장 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겠죠. 해결의 대응책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것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 뭐 이미 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부터 시작입니다. 예, 6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부의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반부패 정책 협의회는 이제 그 정부 각 부처가 여러 가지 이제 부패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아젠다를 세팅하는 자리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은 우리보다 앞서서 유럽연합과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시장조사를 해왔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서 마침 또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우리만의 문제를 새로 발굴해가지고 입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외 다른 나라에서 입법 추진이 되는 것은 요새 실시간으로 다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연구가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같은 종류의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학계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정치학자들하고 이제 그 앞 단계에서 논의가 안 된 탓도 있지만 좀 갑작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전 단계에서 유럽은 한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거든요. 예,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실험해 보고서 이제 법이 필요하다는 단계에 갔던 것이고 일본도 각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 플랫폼 정책이라는 게 이게 또 뭐 공정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처, 뭐 과기부나 이런 데에도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갑자기 공정위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바람직한지 하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6월 달에 그 정책 논의를 공정위 주도하고 또 해외 입법례를 토대로 해서 법안을 3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빠른 이제 진도를 막았는데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게 통과해서 1월 28일 정부 입법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가 되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통상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죠. 않았고 그 후의 과정을 보면 뭐 사실은 뭐 학계가 좀 리드하는 게 공정위가 이렇게 법안을 만들겠다 하니까 비로소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조금 전 단계 연구를 했지만 이제 경제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 법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이슈인지 막
연구를 하게 됐는데 조금 늦었죠. 이 법은 막 만들어져 가는데. 그래서 학계의 우려도 있었고요. 특히 뭐 플랫폼 업계의 우려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뭐 당사자니까 더 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은 정부 내에서 마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기 다른 나라 정부를 경험하지 않아서 제가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유럽에서 이런 법을 추진할 때 그 정부 내 부처 간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랬을까? 이게 뭐 현상이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는데 어쨌든 운전거래위원회가 이런 법안을 만든다면 그래서 필요한 법이라면 다른 부처도 협력해서 같이 역할을 하면 좋은데 뭐 방통위에서 그 다른 법을 이제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누가 부원의 지도권을 가질 것인가 내용 면에서보다도 누가 이에 대해서 지도권을 갖고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됐고 뭐 그게 단순히 부처 간의 이슈가 아니라 그 각 부처가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에 또 위원 간에 마찰이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전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런 면이 많이 띄던데요. 어쨌든 그런 부처 간에 이제 어떤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들 나섰죠. 국회에서도 상임위 간에 또 연속회의도 하고 여야 협의도 하고 또 이제 뭐 국조시도 나서고 마지막까지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협의를 하고 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정안이 또 결렬되고 입법이 결국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입법이 물론 안타까운 거는 이런 입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입법이 필요한 그런 잠재적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법률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이루어지고서 또 이런 논의가 있으면 좋은데 앞에 게 생략되고 바로 이런 논의가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2022년 5월 현 정부가 출범 이후로는 인수위 때부터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경제정책 기조로 바뀌면서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방법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로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법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이고 하지만 그 법안 심의가 더 이루어지진 않고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서 정부가 민간 중심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운영을 위해서 정부 부처 간의 정책 협의체도 만들고 또 그 상생 발전 촉진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4개 분과로 해서 활동을 해서 지난 5월 11일 산하 4개 분과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기사 보셨으면 다 기자분들이 쓰신 당사자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지만 오픈마켓이라든지 또 그 배달앱 쪽에서 나왔죠. 그리고 소비자 쪽에서는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것도 나왔고 그래서 뭔가 그래도 진입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새로운 법들은 발의가 됐는데 그 최근에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얘기들이 이제 새로운 법을 또 발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법은 그전 정부에서 누리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하고 좀 차원이 다른 법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뭐 추측컨대 뭐 그전에도 EU에서 P2P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법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법이 나온 것처럼 이제 지금의 상황은 이제 그 사이에 이뤄졌다는 일은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마켓 액트를 제정을 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게이트키퍼들이 지정되고 있는데 아마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경제법을 이제 디지털 경제법으로 개정도 했고요.
예, 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바람직한 입법은 추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장법과 같은 법을 우리나라가 과연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 사이에 정부가 앞서가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따라가면서 보자 하는 것이 저희 문의의 추가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법은 뭐고 이번에 추진하는 법은 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책의 축이 크게 네 가지인데 대기업 집단 정책과 소비 정책은 별도로 하고 경쟁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과 공정거래가 같으냐 다르냐 또 헷갈리는 부분인데 분명히 다르고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취급해야 되고 또 그 다르게 취급하지만 또 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법 추진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법입니다.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법.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법인데 공정거래 정책은 공정거래법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이 시장 지배적 지위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나 좀 다르게 어떤 시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 사업자들을 일단은 그 우위에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의 지위가 평등하지 않다. 비대칭이 있다. 정보의 비대칭 또 한쪽이 다른 쪽에 의존하고 있다. 협상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물론 협상력이 다르다고 해도 뭐 서로 그 잘 협상을 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갈 수도 있지만 협상력이 떨어진 쪽이 여러 가지 사업상 불이익도 있고 또 사업 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서 교정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독특한 것은 불공정거래의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상당히 브로드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은 다 어쨌든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 행위가 어느 사업자에 불리한 것이냐 하는 게 따지는 건데 그것들을 한 넘어서 어떤 분야에서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행위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야겠다 하는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거래 공정화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분야,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 가맹사업 거래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입니다. 이 네 개 분야는 뭐 거기에 참여하는 우수한 사업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사업자들 자율에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여튼 사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할 수가 없다 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규제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의 경쟁당국도 그렇지만 경쟁당국이 하는 일은 규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이게 자율적인 게 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정부가 다 간섭하는 거라면 경쟁법의 정신은 일단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 반칙 상황에서만 개입을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경쟁법의 정신인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경쟁당국을 규제한다고 이해를 못합니다. 경쟁당국 규제기관이 아닌데 왜 규제를 하냐. 근데 지금 거래공정화특별법은 어떻게 설명해도 그건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런 거래 공정화 특별법을 갖는 순간 경쟁 당국이자 규제 기관의 소유를 갖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 미션이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왠지 뭐 그건 평가의 문제지만 공정위의 여러 가지 기조가 경쟁 정책보다는 공정 거래 정책 그리고 경제법 집행을 통한 시장의 질서를 잡는 것보다는 개입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세세한 것을 간섭하는 쪽에 더 포커스가 두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4개 분야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뭐 하도급 거래, 대지점 거래, 뭐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지만, 온라인 특별법,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그러면 그런 분야와 같은 정도로 그렇게, 그 불공정 거래가 심한 분야냐, 이런 것에 대한 게 이제 평가의 문제인데, 공정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을, 거래 공정화 특별법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4대 분야에서는 그런 법을 통해서 그 거래 질서가 바로 잡혔냐. 물론 거래 질서가 바로 잡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타 그 어떤 정책 당국 전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해주면 따라하면 됩니다. 그 뭐 저희 학창 시절에 규제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규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뭐 고등학교 때 말이 자유 규제, 자율 학습이 이제 자율이 아니었거든요. 다 선생님 시킨 대로 하고 커리큘럼 다 따라가고 뭐 떠들지 말고 뭐 질문도 못하게 하고 뭐 숙제만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라왔잖아요. 자라왔는데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경우 있었지만 대학교 가니까 이게 갑자기 자율이 주어지니까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시키지 않은 걸 창의적으로 생각할 때일지 모르고 그런 어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새롭게 이제 잠재력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거래 공정화 특별법이 적용되는 4대 분야에 좀 그러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유통 쪽, 하도급 쪽. 그냥 법에 정한 대로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할, 시도할 생각도 못 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순간 바로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글에 쓴 것은 대규모 유통법, 특히 유통 쪽에서는 결국 판촉이 중요하거든요. 판매 추진 활동이 중요한데 판매 추진 활동이 엄청나게 규제를 받습니다. 예. 자발성과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조건 어떤 판촉이든지 이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50% 이상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아니라 이 납품업자들의 이익이라 그래도 내가 부담한다 그러면 별로 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 판촉 행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 행사가 좀 일류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것이 코로나 때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예. 뭐 이제 할인 파스타, 페스타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유통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이걸 한시적으로 그 법에 엄격한 적용을 완화했습니다. 뭐 완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적용을 유예한 거죠. 약간 이례적인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법보다도 이제 현상을 더 앞세운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어쨌든 공정위가 이렇게 완화한다고 하니까 유통업자들이 환영을 하고 뭐 같이 행사를 하는데 왠지 좀 약간 저는 조금 좀 보면서 안쓰러웠던 게 사업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저렇게 보고 정부가 선처를 베풀면 막 기뻐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표현한 것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은 사업자들이 하는 거고 사업자들이 창의적인 걸 하고 새로운 걸 발굴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영업 방식도 새로 나오고 경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뭐가 규제되는 게 아니지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게 과연 충분히 이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기존의 이런 오프라인 그런 사업들도 그런데 온라인 사업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유통, 온라인 플랫폼은 훨씬 더 혁신적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 그리고 이 사업 모델의 다양성과 전환이 촉진이 되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로벌 빅테크들이 굉장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은데 그 이미 유럽연합은 뭐 거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포기한 상태고요.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법을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몇몇 기업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뭐, 논란도 많고, 또, 보면, 차라리 젊은 애들은 뭐, 국적과 관계없이 뭐, 잘해지는 게 좋다고 해서 뭐, 구글이 낫다느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만일 우리나라에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기업이 없었으면 구글이나 애플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DMA 같은 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경쟁에 관한 법인데 특별 경쟁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특별 경쟁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라는 행위 같이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들을 그 사후적으로 안 되니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MA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빅테크들인데 빅테크들 물론 저기 이 위에서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판단합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한다고 한들 시장이 그러면 경쟁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다 시장이 석권되고 유럽 기업들은 엄두를 못 내는데요. 유럽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검색을 하고 누가 상거래를 하고 또 누가 뭐 클라우드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 DMA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기업들을 이제 위반 행위들을 이제 제재를 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에 대한 경제 부침을 잘하고 있다 이런 모범 사례로 이제 경제 당국들 간에서 이제 투자되고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 이거 너무 늦었다 제대로 제재를 못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토종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뭐 그렇다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하지 않고 어떤 이런 몇 개 우리나라 국내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이죠. 뭐 그 주로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비롯한 몇 개 기업인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을 결국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사전 지정에서 이런 너희들은 게이트키퍼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보지 않고 규제할 거야. 라는 것이거든요. DMA처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공정위가 공정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할 부담을 덜지만 당의 사업자는 오히려 우리 사업이 경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도 플랫폼 사업자들 좀 만나보는데 규제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실은 혁신 지금 뭐 AI 이 70대 난리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확 변해서 검색도 이제 더 이상 검색 안 하고 다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변한 세상에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그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그 모자란 세상인데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규제를 받을 것인가 어떤 사회적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 다 생각하고 가게 되면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경쟁의 상황, 플랫폼의 경쟁의 상황을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십사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들이 잘하고 있는 영역에서 뭐 그 안에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공정거래 정책의 이슈는 자유규제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정 못하면 그때가 대입하는 모르지만 경쟁 차원에서 것들은 좀 더 국내의 좁은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바라보고 또 플랫폼의 어떤 핵심 축들이 옮긴 데서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적응해가고 혁신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경쟁 당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충분히 신축적이고 탄력적이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했던 조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하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DMA 같은 법을 도입해가지고 너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사전에 금지하게 돼서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생기지 않는데, 생기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그냥 그 하지 않은 걸 그칠 것인가, 새로운 시도를 못해서 경쟁이 약화되고 혁신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 그건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쟁법학회 홍대식 학회장님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발제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일현 교수님과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성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일현 교수님께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신 동향이 국내 법제화에 주는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찰대학교 법학과의 정일현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최신 동향,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국내 경제 그리고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기조 연설로 저희 그 한국경쟁법학회의 홍대식 회장님께서 사실 많은 내용을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무슨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그 함축적인 많은 내용을 다 전달을 해 주셨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표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포인트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왔는데요. 그 앞에서 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요즘에 뉴스에서 그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만 원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제가 뭐 항상 이제 그 저희 캠퍼스가 시골에 있는지라 그 학교에서 주는 그 급식을 먹어서 제가 사실 개념이 잘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에 와서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제 돈을 내면서 식사를 하려고 보니, 예전 같으면 국수 한 그릇에 한 4천 원이면 먹었던 것을 이젠 정말 만 원을 내고 먹어야 한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나라 물가가 정말 많이 심각하게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뭐 월급을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같이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같이 너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그 우리 옆 나라인 국가 그 일본에서는 또 엔저의 영향이 또 굉장히 또 요즘에 핫한 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일본을 여행을 가자.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타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 택시 가격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 택시는 구경도 못하도 그 지하철만 이용하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일본에서 택시를 탈 수 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또 주식이 요즘에 또 한창 얼마나 그 상승가를 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투자를 할걸 그랬다. 하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저런 걱정에 다른 거에 염려를 많으시느라 뭐 투자도 못 하시고 뭐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동안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홍대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에서는 정말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이것이 설마 통과가 될까라고 염려했던 DMA와 DSA가 통과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규제기관에게 굉장히 사실상 편의를 주는 내용들이 상당 많고, 또 플랫폼을 그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격한 부담을 주는 그 책임 규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법학 이론으로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통과가 가능한 것이냐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이와 굉장히 유사한 법안이 미국에서도 발의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에 있었던 주요 그 기업들이 모두 미국 자국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파라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최연소의 FTC 장으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리나 칸이 아까 혁신의 저해라고 했지만 미국에서 말하는 혁신의 저해는 아주 강력한 독점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아주 특정의 기업이 그러한 특정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힘을 가지고 더 이상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을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R&D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요즘에 깜짝 놀라시는 챗GPT 다 아시죠? 챗GPT 보고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야, 이게 정말 별의별 기능이 다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실망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챗GPT는 아직 자라나는 애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생성형 AI 아닙니까?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얘한테 투입을 해줘야만 얘가 바른 길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바른 길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몫은 역시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길을 과연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로에서 엄청나게 집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 그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지 않고 혁신을 저해할까 봐 이 혁신에 대한 저해다 라고 해서 그럴 거면 그러한 지배적 지위를 내놔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플랫폼 독신 그 독점 종식 법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유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는 자국의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강력한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도 쉽고 그리고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축적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소스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이런 파격적인 도전을 통해서라도 만들고 싶었던 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DMA와 DSA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표문에도 나오겠지만 더 구체적인, 더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면 왜 미국은 왜 폐기를 했는가? 유럽은 통과를 시킨 이 법안들을 왜 유럽은 폐기해야만 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 발표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세계적인 중심의 중점, 초안점은 그래, 그동안의 경쟁법의 툴이 작동을 하지 않았으니 그 말은 아무리 포착하고 포착하려 해도 구글의 self-preferencing, 자사선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시장이니까요. 새로운 테크 시장에서 기존의 논리를 적용해서 시장 정의와 관련 시장 정의를 통해서 anti-comparative effect를 증명할 수 없는 이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DMA, DSA였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3년 동안에 통과가 되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공정 그 온 불법의 뭐 플랫폼 투명화법이 통과가 되고 미국에서는 멈칫멈칫하면서 제안을 했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폐기를 시키는 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카오 화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갑자기 위기의식에 또 다시 한번 발동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더 큰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준 건 바로 챗GPT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건 챗GPT는 어쨌거나 이것도 우리가 AI가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위기감이 들잖아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뭘 할 수가 있을까? 또 세계 시장한테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뭐 생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챗GPT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과 여러 가지 오해와 또 뭐 리스크가 있으니 중단해라. 일단 잠정 중단. 뭐 여러 가지 법안, 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아니, 우리 중단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한테 우리의 이런 정도의 기술을 따라잡힐까봐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인공지능을 개발한 구글의 CEO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론에서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과 연결을 해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내용들을 보시면 유럽에서 통과된 DSA는 결국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그 전에 유럽에서 가지고 있던 전자상거래법의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유럽의 중소기업들한테는 이러한 아주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배제시키는 대신에 GAFA에게만 이러한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막중한 의무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보고 의무, 컨택트 포인트, 시스템 그리고 리포트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그 영업 비밀에 어떤 우려가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굉장히 좀 허들이 높은 이러한 벌든이 큰 이러한 의무 규정에는 반드시 GAFA가 여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갔고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만일에 어겼을 경우 매출액의 6%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언뜻 매출액 10%? 뭐 얼마 되겠어? 여러분, 회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목적이.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매출액으로 10%씩 과징금을 받는다?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러면 기업은 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얻은 R&D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낸 영업 재산을 만일에 이 시스템으로 통해서 강제로 투명성을 이유로 보여줘야 된다라면 그것도 사실 미국으로 따지면 이거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일랜드에서 DPC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이유로 메타한테 우리 돈 1조 7천억 원 부과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개보이나 그렇죠? 우리도 비슷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틱톡이 중국 정부의 개인보호 침해를 이유로 정보 유출을 이유로 하지만 금액과 배상금의 차이가 이거는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법령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기 의무들을 단계별로 아까 차등적으로 부여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부여되고 있는지 표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특히 표시가 된 부분을 보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실체 규정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더해서 또다시 부가적으로 더 의무를 더 중복된 의무를 부과하는 이러한 체계로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완화, 위기 대응, 독립적인 감사 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추상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정해질지 모르면서 그러한 기준을 모호하게 해놨다는 것은 사실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법적 안정성과.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들어 놓고 이미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 조항까지 추가를 해놓고 그 이후에 선별적으로 먼저 이제 케이스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태도서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어떤 그런 어젠더를 내세워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어떤 그 가파의 기업들한테 뺏긴 여러 가지 소비자 권익이랄지 또 유럽 시민의 어떤 그 데이터 개인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마. 안 그러면 페이스북이건 메타건 이제 유럽에서는 영업을 접어라 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정말 사업을 접고 유럽에서 철수를 하나?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과징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심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예측을 뒤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회사의 목적은 태생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계속 이들은 엄청난 영리가 추구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유럽 사무소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전 세계의 사무소를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아까 전에 혁신의 저해라는 이유로 똑같이 이런 진행 상황을 통해서 법안이 제안이 됐었고 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통해서 비슷한 법안의 내용들이 FTC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법안들이 자연스럽게 폐기가 됩니다. 연말에 폐기가 되고 대신에 또 다른 방향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안들이 속속들이 제안이 되면서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사건 두 개가 일어납니다. 구글은 이미 화해 소송을 통해서 세르먼트를 통해서 역대급의 소송 합의금을 개인정보 유출의 이유로 이미 세르먼트가 끝났고 같은 이유로 지금 애플이 똑같이 비슷한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유출은 미국 자국 내 시민의 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시민이 아닌 미국 자국 기업들이 혹은 중국의 기업이 자신 중국의 플랫폼을 가지고 미국 시민의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러한 다른 여러 가지 분산된 법령에 지금 특별법 그리고 다른 주법 그리고 연방법 계속해서 입법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을 막고 있다는 점이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이후에 나타난 지금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럽은 지금 자국의 데이터를 유럽 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특히 미국 기업을 통해서 유럽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들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중국 이외 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자신들의 타 국가로서 이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그 법률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미국의 지금 어떤 굉장히 전략적인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액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 미 행정부가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작위 통과시켜버립니다. 소위 클라우드법을 함께 통과시켜서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자,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대해서 약어로 그래서 클라우드입니다. 미 정부에서는 해외에서의 이용 내역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법적 여건 조성을 위해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각종 데이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각종 법률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국내에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외로 통과하지 못하고 설사 그것이 식별, 비식별 그리고 가명정보를 통하더라도 어쨌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의 동의의 절차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국외 유출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가 되었는데 만일에 이 법령과 컨플릭트가 된다라면 무엇이 우선을 하겠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진출한 본국의 본점을 두고 진출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예상을 해본다면 그러한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도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법을 통해서 미국 사법 당국은 미국 기업이 해외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의 소재지가 해외더라도 미국의 본사를 둔 업체가 통제하는 데이터라면 복잡한 절차가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앞으로 구글, 아마존은 각종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해외 사용자가 해외 서버에 정한 컨텐츠 데이터라도 해외 국가의 프라이버시 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법과 무관하게 이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랩업하자면 미국은 강경하게 사실은 이 가파를 똑같이 혁신을 저해하지 마라고 하면서 플랫폼 규제 법안을 강력하게 내걸었으나 마지막에는 그래 플랫폼에서 이 기업들한테 얻는 시너지와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 기업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한 어떤 그 데이터 축적이나 활용이나 이동이나 호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하되 그래서 그 서브에 있는 실리콘밸리와의 다른 어떤 스타트업들과의 그 상생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둬서 법안을 폐기하고 결국 다른 방법으로 자율규제의 원래 습성대로 경쟁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기조이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자신들 내부의 어떤 그 데이터 특히 이제 메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보안 대책 특히 이제 데이터 액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에 갖추지 못한 AI 기술 그리고 데이터 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노력에 굉장히 포커싱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인터넷도 굉장히 정말 선진국이고 지금 이제 6G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얼마 안 되는 AI를 또 개발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의 시너지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두 개의 장점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아까 뭐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과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성장의 기로에 놓여있다라는 생각에서 모든 장점을 다 같이 끌어모아서 어떤 그 퀀텀 어떤 점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출구를 마련하는 장이 하루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정일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발제로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님께서 플랫폼 지배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주대 김성환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플랫폼 지배력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플랫폼 지배력. 그런데 제목은 또 이렇게 좀 가볍게 지어져 있고요. 아까 홍대식 교수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좀 가볍기도 하고 좀 거칠기도 한데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이거를 세미나 오늘 같은 뭐 학회 세미나를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한 건 아니고 인기업 디지털 경제 연구원이죠. 예. 거기서 이제 짧은 기고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쉽게 이제 써서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한 7페이지 정도 해서 드렸고 이제 그게 이제 기고가 됐고 아마 오늘 자료집에 보시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또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서 발표를 드리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주제지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아까 홍대식 교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작년 카카오 사태 이후로 국면 전환이 돼서 이제 자율 규제에서 갑자기 이제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고요. 뭐 규제가 필요한 부분 당연히 있겠죠. 플랫폼이 어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규제가 굉장히 뭐 자유규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강하고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국회와 공정위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저 사진에는 이제 대통령 사진도 있지만 제가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고 농담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 의식이 뭐냐면 이제 규제가 굉장히 이제 특별하고 강한 규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정책적인 처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방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회나 공정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강하고 특별한 규제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진단명이 뭐냐면 거의 예외 없이 보시면 플랫폼 독과점, 플랫폼 독점, 뭐 지배력이란 말은 없지만 같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명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국회가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정위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플랫폼 지배력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지금 갑자기 이제 자율규제 같으면은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그냥 식이요법을 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좀 수술을 받거나 항암제 처방을 좀 받아야겠다. 네? 갑자기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처방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제 지배력과 독점의 문제인데 그게 뭔가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오해는 지금 모든 이런 국면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인데 이게 이제 독과점의 폐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됐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정부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카카오를 편들 생각은 전혀 없고 카카오톡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카카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인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카카오를 편들려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카카오가 잘못했고 책임져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문제인데 카카오라는 기업의 문제이지 독과점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예를 들어 왼쪽에 보시면 애플하고 아마존 이제 조사한 건데 뭐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독점하면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마존하고 애플인데 미국 소비자 만족도에서 1, 2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소위 말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플랫폼 독과점들이 이렇게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요.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시면 좀 안타까운 사고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분당 정자교 그 사건 때 이제 한 명이 돌아가시고 했던 사건인데 여기 잘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신문기사 세계일보 신문기사에 나온 그게 뭐냐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저가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진단하는 안전 진단 업체가 이제 부실하게 진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독과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경쟁이 저가 경쟁이 너무 일어나면 오히려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사망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카카오 사태보다 더 큰 사태죠. 대낮에 행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이제 몇 주 전에 또 일어났는데 이제 역시 분당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 뉴스에서 보셨죠. 이것도 거의 비슷한 기사들을 잘 찾아서 보면 거의 이제 중소 기업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아마 대기업이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은 무조건 안전하고 뭐 중소기업은 무조건 좀 믿을 수가 없고 품질이 떨어지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품질이 좋고 굉장히 안전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대기업들도 뭐 카카오 사태를 보듯이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기업이 좋고 중소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뭐 경제학적인 문헌으로 들어가면 이론적인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거론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독과점하고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의 문제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카카오가 제공하는 그런 국민 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서비스들이 카카오에 집중된 게 문제가 아니냐. 카카오라는 어떤 특정 기업 하나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보시는 뭐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 한국철도, 한국공항 다 어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인데 모두 어떤 뭐 독점 공기업들입니다. 네. 하나의 기업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공기업에서 하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공기업들에서도 커다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도 화재가 이제 2019년에 큰 화재가 있었고 카카오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사태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한국철도, 뭐 한국공항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난방 같은 경우도 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기업이냐 민간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러면 이런 국민 생활의 중요한 인프라가 특정 기업에 집중돼서 그런 거라면 이런
기업들 한국전력, 한국철도를 다 민영화하고 해체해서 경쟁을 도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발리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두 번째 오해는 이제 구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구글도 독점이고 네이버도 독점이고 카카오 다 독점이죠. 쿠팡, 메타 다 플랫폼 독점 기업들인데 그걸 이제 달리 표현을 해보면 플랫폼 시장에는 독점 기업들이 아주 많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플랫폼 시장은 독점 기업들이 참 많은 시장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독점 기업이 많은 시장 플랫폼 시장이 있을 수 아니 시장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제학 원론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제학 원론의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모순 논리적 모순이죠. 예. 독점 기업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시장에. 예.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모순이고요. 독점 기업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각각이 다 독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을 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경쟁을 합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제가 옆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왜 써놨냐면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형용 모순인데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글도 독점이고 카카오도 독점이고 네이버도 독점이고 페이스북도 독점이고 쿠팡도 다 독점이야 이런 얘기는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고 굉장히 규제를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혼내줘야 되는데 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주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비유를 재미삼아 계속해 나가자면 뭐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저 시를 읽고 한용운 같은 스님이 뭐 어떤 뭐 여자분을 집에 계속 안 보내고 뭐 감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경찰 조사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시를 시로 읽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뭐 독점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이걸 독점 시장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국회나 공정위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전문성에 기반해서 정책을 해야 되고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따져보면서 이런 그냥 어떤 뭐랄까 시적인 표현들에 끌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이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중요한 시장들 몇 개만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검색 소위 과거에는 검색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정보 탐색 서비스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보 탐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네이버가 독점이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제가 이 그림은 이제 작년까지로 돼 있는데 올해는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구글의 점유율이 검색 점유율이 네이버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많이 언급이 됐지만 챗GPT로 인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점유율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검색 시장이 이렇게 뭐 어떤 독점보다는 이제 경쟁의 추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이제 검색 엔진 시장을 왼쪽처럼 이렇게 보는 거는 과거의 어떤 관점이고요. 사실은 지금은 실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픈 서베이라는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사실 검색을 네이버, 구글, 뭐 다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히려 구글보다 뭐를 검색을 많이 하냐면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유튜브랑 카카오톡의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실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카카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구글 다음엔 인스타그램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독점 기업이라고 했던 플랫폼들이 정보 탐색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숫자가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아직 지금 6월 달에 게재가 되진 않았고 이제 게재가 확정이 됐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에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조사를 더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나온 자료들이고 제가 직접 좀 더 조사를 해서 전환율 분석하고 대체성 분석해서 정보탐색 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제가 연구한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몇 주 기다리셨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논문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시장 얘기를 하면요. 온라인 광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게 온라인 광고 시장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광고 대행사들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이버와 구글이 앞서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카카오 다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메타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개의 사업자군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에 게재 확정이 되어서 곧 몇 주 뒤에 이제 게재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시장은 온라인 쇼핑 같은 우리나라에서 규모로 따지면 제일 큰 시장입니다. 200조 거래액만 따지면 200조가 넘는 시장인데 왼쪽이 이제 2019년의 마켓쉐어 구성이고요. 굉장히 뭐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2022년에 보면 쿠팡과 네이버가 상당히 이제 비중이 커져서 뭐 약간 가점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019년에서 2022년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하면서 쿠팡이 굉장한 경쟁력을 발휘를 했죠. 그래서 이 시장은 저 그림만 보면은 상당히 집중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쿠팡이 저렇게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쿠팡과 네이버가 거래액 기준 1, 2위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둘 다 이 시장에서 후발 기업입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면 후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 2위 기업들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쿠팡과 네이버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뒤에 뭐 쓰기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는 기업들이 그냥 놀고 있느냐 저 시장 포기하고 이제 철수하느냐 전혀 아니죠. 기존에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쿠팡과 네이버를 따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공정위는 또 과점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 시장은 쏠림의 경향을 갖는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쏠림의 균형은 이런 케이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경제학 시간에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비디오 표준 VHS와 베타 간의 경쟁에서 VHS로 쏠린다든지 카카오톡 라인 경쟁에서 카카오톡으로 쏠린다든지 윈도우즈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로 쏠린다든지 구글 안드로이드로 쏠린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존재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독과점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에 기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정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플랫폼 규제론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에서 이렇게 쏠리는 시장이야. 그래서 규제를 해야 돼. 그래서 시장의 상황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쏠릴 거거든. 네. 지금은 안 그래도 나중에는 쏠릴 시장이 승자 독식으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플랫폼 시장에서 쏠림의 균형이 존재하는 건 딱 요 정도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요 이외에는 없어요. 네. 왜 없느냐. 저 위에 보시면 싱그로밍, 약한 차별성, 호환성 중요. 저런 조건들이 만족될 때만 그러는 거지 플랫폼 시장이라서 다 쏠리고 승자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렇지 않은 시장, 멀티호밍하고 차별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호벤캄프라는 이제 경제법 학자가 쓴 논문인데 이거는 뭐 그 저 교수님의 견해이기도 하고 많은 다른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의 그 연구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결국 플랫폼 시장이 승자 독식 시장이냐?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멀티호밍하고 차별성이 존재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온라인 쇼핑 그런 시장이고요. 배달앱 시장 그런 시장이고요. 검색 온라인 광고 다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는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규제론자들과 공정위 포함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온 거죠. 뭐 주어 들은 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온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플랫폼은 독과점의 시행에 높은 수준을 부과한다. 요거는 사실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충분한데 사실 확인이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제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냐 할 때 이거는 이제 유통경영학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배달앱 그 셀러들 음식점 주인들한테 물어본 조사예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연구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네. 왜냐하면 배달앱 서비스 이용하는 업주분들한테 물어보면 수수료가 싸다 그러겠어요? 비싸다 그랬어요? 당연히 비싸다 그랬죠. 이거 물어보나만 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국민들한테 소득세 내는 국민들한테 자 지금 소득세율이 높다고 생각하느냐 낮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높다고 생각하면 깎아줄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연구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 플랫폼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여러 가지 뭐 자기들 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높지 않다 뭐 이런 뭐 보고서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태별로 판매 수수료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뭐 이런 홈쇼핑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뭐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높지 않은 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느 쪽 얘기 뭐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죠. 판단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러면 플랫폼 독과점에 의해서 수수료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럼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수수료가 낮아지겠는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플랫폼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볼까? 신용카드가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시장인데 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경쟁에 의해서 낮아졌나요? 아니요. 경쟁에 대해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네요.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경쟁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낮아지긴 낮아졌는데 어떻게 낮아졌냐? 금융위원회가 억지로 낮춘 거예요. 규제를 통해서. 네. 왜? 경쟁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시장은 왜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수수료는 가맹점이 되고 소비자들은 수수료 안 내요. 신용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카드 회원들, 소비자들을 두고 경쟁하는 거지 가맹점은 어차피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을 하면 수수료가 올라가는 시장이 플랫폼 시장이에요. 경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왜? 소비자들을 더 내가 끌어와야 되니까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참으로 플랫폼 시장이 이상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해서 수수료가 높은 것도 아니고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도 아닌 게 플랫폼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챗GPT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약간 또 조금 보태면요. 챗GPT가 나왔을 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굉장히 뭐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래서 챗GPT가 아직 뭐 좀 불안정하다. 저걸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챗GPT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는 독과점의 폐해다. 뭐 그럴듯한 말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뭐 여기 기자님들도 계셔서 죄송하지만 뭐 국회를 뭐 정부 언론 뭐 다 그냥 뭐 그럴듯한 말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좀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얘기들인 거고요. 그래서 제 밑에 적어놓은 거는 이제 뭐 하야크가 한 말인데 뭐 시간 관계상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판만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렇게 오해를 하지 않고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 갖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이제 관심 경제라는 관점이고요. 뭐 시간 관계상 뭐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제 저기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뭐 승자독식으로 외져서 규제 논리로만 작용해 왔는데 네트워크 효과는 그 본질이 원래는 효율성이라는 점, 바람직한 거라는 점, 예, 네트워크 효과가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는 점을 꼭 뭐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플랫폼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님의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발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이제 종합 토론에 앞서서 먼저 장례 정리를 잠깐 하고 한 4시부터 토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합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홍대식 학회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지금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좌장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기주발제까지 한 입장이어서 저의 말씀을 줄이고 토론자분들의 토론과 또 발제자들의 답변을 잘 경청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그 제 왼쪽에 바로 왼쪽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인사하시죠. 예, 정 교수님은 경쟁법 전공이시고 저희 학회 이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아마 법학 쪽에 발표자 중에 이제 정윤호 교수님 법학 쪽이기 때문에 아마 법학 쪽의 관점에서 토론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더 왼쪽에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최윤정 교수님입니다. 예. 예. 최 교수님은 김성환 교수님이 경제학자시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대응을 위해서 경제학 하신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제법 분야가 경쟁법과 산업조직학, 경제학의 산업조직학의 늘 코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이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좌측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용기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인터넷기업 협회의 간부로서 이제 인터넷기업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토론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정 교수님은 따로 PPT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PPT를 띄워서 저희 무대에 가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최윤정입니다. 그 앞서서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 방향의 흐름하고 미국과 유럽의 규제 방향 차이, 플랫폼 특성과 현상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 분께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으로 이제 그 환경과 경쟁 정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과 혁신 등을 고려를 해서 EU의 강력한 규제와 유사한 특별법 제정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김성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플랫폼 특성과 특정 행태들이 대개는 친경쟁적인 속성하고 반경쟁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둘 중 하나의 속성이 우월해지면 해당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많이 보여주신 시장 점유율이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이제 쏠림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 지배력의 증대와 함께 효율성 증대의 효과도 함께 동반되어서
사실 어느 쪽이 우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이론이나 원칙을 찾아서 적용하려는 순간에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과 같은 오해나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정위가 네이버 사건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을 볼 때에도 사실은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과 뭐 하나의 요인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요인들하고 요소들 그리고 실증적인 증거들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정말 열심히 해서 판단한 것이고요. 그 와중에 다양한 격렬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또 심사 집진도 나왔지만 거기에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저희가 친경쟁적, 반경쟁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자율규제도 나왔고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이라는 이런 다양한 시도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데이터나 정보를 이제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하고 알고리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참 결합이 되면서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러니까 플랫폼의 그 시장에 참여하는 뭐 소비자, 이용 사업자 플랫폼을 포함해서 이들의 이제 후생하고 배분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누가 생존을 하고 누가 진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태적뿐만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계속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일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 폐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걸 텐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규제에 대한 접근이 이쪽에 가기도 하고 저쪽에 가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변화를 하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유가 이제 이유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소비자 후생에 중점이 있었다가 그 외에도 경쟁 과정의 공정성이나 비경제적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드는데 그 비중이 확대해 가면서 약간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경제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공감대도 이제 형성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과대 집행의 오류보다는 과소 집행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실제 뭐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그 영향력들이 단기간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껴오면서 이런 폐해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과대 집행 쪽으로 선호가 가면서 이제 다양한 규제나 정책 제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정혜령 교수님께서 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플랫폼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혁신은 정말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라 이런 확률적 예측하고 평가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세 분의 발제자들께서는 이렇게 규제에 의한 제약이 들어올 때 다양한 사업 모델의 개발이나 시도 제약으로 인해서 혁신 저해가 올 수 있다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반면에 공정과 경쟁성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참여자들의 여러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의 인여가 다른 그룹으로 이전이 되면서 해당 그룹의 혁신 인센티브 또한 이제 예를 들면은 판매 사업자 그룹의 혁신 인센티브가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후자에 또 초점이 맞춰진다면은 그쪽의 비중이 더 크다. 혁신의 영향을 미치는 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특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 효과 분석을 하지 않는 약간 사전 규제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너무 다양한 플랫폼의 특성들이 있고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자사우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모빌리티건이 실제 있어 왔는데 이것은 공정위에서 직접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 건이었고요. 아마존이나 예를 들면 호텔 예약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소수이긴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증적 연구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실증 연구들은 특히 아마존이나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이 자사 우대를 하고는 있다라는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이는 관찰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자사 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은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이나 실증적 연구들에서 그 자사우대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사우대를 함으로써 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 두 개를 보여주는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사우대 플랫폼이 당연히 자사우대를 할 인센티브 자체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요. 실증 분석의 결과를 살펴봐도 사실은 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는 그 결과들이 혼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실증 분석이고 데이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도 자사우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자사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대상과 알고리즘에 따라서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학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혼재된 결과다 그러면 되게 피곤하시죠. 항상 답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도 그렇고 사회 문제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비용하고 효과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최선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엄밀한 분석과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일반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사전적 규제 시에 오류의 피해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다 집행의 오류로 인한 손해와 과소 집행의 오류로 인한 손해를 조금 고려를 해서 법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존 법을 잘 그래도 여러 편이 나오면서 집행을 해가고 있고 자율규를 통해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보완 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자답게 경제학적 방문론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차분차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으로 했는데, 근데 저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 법안 추진 작업에 반영이 돼서 사실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해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순서상 조윤규 국장이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조윤규입니다. 오늘 세 분 발제
통해서 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답해 하던 부분들까지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당 부분 동의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지금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업자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항상 이 갑을 문제는 자율 규제를 풀고 독과점은 별도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국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은 거기에 그 단어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들어본다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많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율규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과명이 아예 갑을 분과였어요.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지난 5월 11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자들이 기존의 법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이제 어떤 상생의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어떤 기본 틀과도 상치되는 그런 사전적인 규제를 하겠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대가 이제 항상 이제 뭐 거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국내에 있는 사업자들 아까 이 발제하신 분들 자료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과연 국내에 있어서 독과점 사업자라고 할 만한 사업자들이 있기나 한가요? 그리고 EU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그 회사들은 좀 배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낸 가파와 국내에 있어서 그 몇몇 지칭되고 있는 사업자들의 사이즈가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마 몇 번 양보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도 아마 자료들 보니까 25%의 점유율,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진 회사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자들로 인해서 뭐 해당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실제가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수범자들에게 실제 개인들의 권리를 금지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처벌이 국가의 어떤 권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용사업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치열한 플랫폼 경쟁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여섯 개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멀티호밍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저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을 마치 적대적인 관계, 갑을 관계, 한쪽에서 이익을 가져가면 한쪽에서는 이익이 사라지는 관계 이렇게 상정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오프라인 시장이 다 죽었을 때부터의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함께 성장해오고 지탱해 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눈을 감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상의 관계들을 자꾸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합니다만 국내는 매우 동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멀티호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하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뭐 얼른 다른 사업자들을 통해서 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뭐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대신에 지금 뭐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을 사전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 사업자들은 아 불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원 판결을 통해서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더 이상의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혹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나간 상황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런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 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무고로 밝혀지게 된다면 더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플랫폼 사업자들도 국민들인 거고 국가 뭐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라고 하는 권력들에서 나서서 제한하는 거를 너무나 좀 손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태계에 마련돼 있는 곳 딱 세 나라 있죠. 한국, 미국, 중국.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는 나라들은 몇 개가 더 있을 겁니다. 뭐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들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뭐 회사도 하나 있고 근데 다 미국을 필드로 해서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보통 이제 언론 자료들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한국형 AI 왜 늦어지고 있냐, 빨리 만들어가지고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한국에 계시니까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제 너무나 쉽게 주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아까 학습에 대한 필요성들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학습 비용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내놓을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과연 다른 어떤 우리 인터넷 생태계와 맞물려 가지고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팅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서비스들과의 어떤 연계 테스트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뭐 스타트업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협업을 통해서 한 발 더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부분들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뭐 EU의 DMA와 같은 방식이라면 인수합병도 쉽지 않을 거고요. 신규 서비스를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한국형 생성형 AI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사 생태계들과 혹은 연계해가지고서 서비스를 하는 것조차도 자사 우대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려서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이제 홍대식 교수님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틀과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은 이 법이 통과가 되고 그런 식의 규제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소비 여력이 굉장히 취약한 젊은 세대들 혹은 향후에 어떤 기술 발전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뭐 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후속 세대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미래를 남겨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은 역할로서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영역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력과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어떤 우려들이 좀 현명한 판단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자로 정재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일정대로 하면 지금이 플로우 시간이라 가지고 제 토론 생략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왔으니까 그래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얼마 전에 이 행사에서 이 중립적인 토론자가 필요하니까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망 중립성, 검색 중립성, 가치 중립성, 화폐 중립성, 조세 중립성이 문제되는 시대에 이 중립적인 토론자로 인식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왔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입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경쟁법이 순수한 법이론이나 어떤 경제학의 산물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사회적 영향을 항상 받았고요. 미국의 슈먼법이든 독일의 경쟁 제한 방지법이든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이 경쟁법 자체가 어떤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쟁법 관련해서도 역시 선거와 정치, 경쟁법의 문제는 항상 치열한 논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는 입법의 문제가 한국의 특유한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경쟁법 집행의 어떤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지리 시간도 아닌데 왜 지형이냐? 이 경쟁법 집행에서도 일종의 수요와 공급 비슷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또 나름대로의 또 집행에 대한 기대, 집행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이제 플랫폼 사업에 참가하는 분들의 어떤 대응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김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에 화제난 것 자체는 경쟁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끔 경제법 교과서에 경쟁자 배제의 가장 극단적인 행위는 경쟁자 공장에 방화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형법의 문제지 누구도 그걸 경쟁적인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플랫폼에 대해서 누적되는 그런 우려나 그런 것들이 분출된 걸로 볼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경쟁법의 집행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입법론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입법이 추진된 데 있어서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릴 시간도 안 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의 입법 예를 너무 국내 시장에 대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외국의 입법론을 그대로 국내에 대입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단순성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입법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거래의 불공정성 해결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 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쟁 정책 자체를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방법론은 달라지는데 이 추진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도 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우려되는 측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이 분화되고 다변화되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그런 차이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찾을 것인가는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이런 입법들 자체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 정책을 장기적으로 어떤 안목에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정치적 일정이나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건 항상 그동안에 만들어진 법들이 선거나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만들어진 법들이 조금 나중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더 호흡을 늦춰서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새로운 생명력을 갖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그 법은 계속 남아서 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 행사 끝나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가 중립적 토론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관 시간이 4시 반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발표자들한테 조금 시간을 드리기 전에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지켜보신 분들 토론을 거부하시나요? 예, 거부의 사인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발제자분들께서 간략하게 코멘트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보태거나 하실 말씀이 한마디씩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마디씩만 하세요. 예. 아, 네.
너무 강하게 한마디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미국에서 폐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수정을 한다라면 모두 다 폐기된 건 아닙니다. 그 머저 파일링 피 모더나이제이션 액트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 경쟁당국의 FTC와 DOJ의 그 예산 확충을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정재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들이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와 또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없는 예산에 너무 없는 인력에 계속 어떻게 시장을 똑같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고 압박을 받는 만큼 그래서 이러한 예산 확충이나 다른 어떤 노력이나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것 대신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지금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법안에만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몰두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반성도 드는 바입니다. 유럽은 너무나 부러운 것이 매주 SNS에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와 자료집이 업로드가 됩니다. 굉장히 막강한 지원 예산과 다양한 연구진들이 자유롭게 지금 새로운 데이터 법안과 새로운 어떤 그 규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에서 시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저도 한 학자로서 저도 그들의 어떤 그러한 그 열린 어떤 그 지원과 적극적인 그런 행보에 저희 국가도 똑같이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와 또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혜령 교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예, 김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잘 모르니까 사실. 예, 근데 뭐 조금 제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정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인데 이제 공정거래법이 과연 뭐 어떤 경쟁 제한성 효과만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맞는 말씀이고 그 부분 항상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경쟁 제한성 효과를 중심으로 보게 되고 아까 최윤정 교수님도 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만약 이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 효과주의로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이렇게 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 이제 효과주의가 아니라 경쟁의 과정을 중시하는 뭐 어떤 구조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으로 다시 턴을 하게 되면 사실 경작자들은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반대한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좀 당혹스럽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어쨌든 뭐 효과주의와 구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어쨌든 효과주의든 구조주의든 경쟁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플랫폼은 좀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게이트키퍼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되고 게이트키퍼 문제에 초점을 두면 이게 경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깊이 못 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자연 독점 규제와 비슷해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효과주의냐 구조주의냐를 떠나서 이게 이제 경쟁을 촉진하고 이제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뭐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어떤 뭐 이론적인 어떤 본질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공정위가 지금 이거를 총대를 메고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는 과거에 뭐 어떤 갖고 있던 소신은 뭐 하여튼 이런 플랫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이제 게이트키퍼 문제라든지 수수료 문제 이런 거는 공정위보다는 뭐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쪽에서 담당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또 당연히 너무 강한 규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가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그렇게 제가 생각할 적어도 제 의견상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다가 사실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은
그 갑자기 이제 주무부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이건 어떤 논리적인 걸 떠나서 약간 어떤 정부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사실은 잘 모르겠고 좀 여기 계신 또 보고 계신 언론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취재를 해서 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 사실은 뭐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아까 홍대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정부 내에서의 뭐 밥그릇 싸움이나 뭐 어떤 그런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적합한 더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논의 자체가 어떤 어떻게 보면 홍대식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약간 다른 관점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실종되고 그냥 공정위가 총대를 메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좀 취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언론의 책임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간 지났는데요. 뭐 그냥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잠깐 생각나서 한 마디만 드리면 총대를 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총대 맨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하는 건데 공정위가 하기 싫은 거를 나서는 건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정거래법이 약간 그 외국도 그런데요. 그 약간 갭필러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어느 누가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법이 사실 대기업 집단 규제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 문제를 회사법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공정거래법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역할이 다시 재정립돼야 되는데 못해지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때 논의가 됐겠지만 특수고용 특고라고 해가지고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사람들 노동부가 안 하니까 공정위 뭐 하라는 공정위가 그건 완전히 총대 뱉던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별로 하고 싶은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봉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도 좋습니다. 뭐 하는 게 경제학자들은 찬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 공정위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적 접근을 하거든요.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위는 공정위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다 오케이죠. 미국에서는 심지어 미국에서 디지털 플랫폼 법도 그렇고 심지어 AI 알고리즘 투명성 법도 법안을 보면 그 담당하는 기관은 FTC예요.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당연히 과기부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거는 FTC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어떤 컨센서스에 일어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정위가 주도한다고 할 때 그런 왜 내부의 비판이 일어난지도 겸허히 생각하고 협업을 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 세미나 잘 참석해 주셔서 또 온라인으로 또 보아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넋두리가 아니라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또 누군가는 한번 귀담아 듣고 다시 정책 추진에 반영하거나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고 발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